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방송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한국에 방문 중이시지만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오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대강절의 첫날입니다. 이 대강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 기다리는 동안에 교회 절기로는 다섯 개의 초에 촛불을 비추게 됩니다. 이 초를 밝힐 때이각 초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저희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초는 보라색으로 소망의 촛불입니다. 첫째 주에 대강절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바로 전, 성탄절 바로 전까지 24일까지,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를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4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각 주마다 이 초를 하나씩 밝히게 됩니다. 촛불의 색깔이 서로 다른데요.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밝힐 초는 소망의 촛불입니다. 고난과 어둠에 처한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소망을 바라며 초를 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주에 켜는 초는 준비의 촛불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초를 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홍색을 켜게 되는데요. 이 분홍색 촛불은 사랑의 촛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초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에 다시 한번 이 촛불을 켜게 되는데요.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기쁨의 촛불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 구세주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운데에 있는 이 흰색의 초는 성탄절날 25일날 밝히게 됩니다. 이 흰색은 그리스도의 촛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는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촛불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대강절 소망의 촛불을 켜려고 합니다. 촛불을 하나 켰는데도 굉장히 경건한 마음이 들죠. 예수님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새롭게 생각하면서 기념하려고 이번 대강절에는 준비를 특별히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강절에 더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은 쇼핑을 하는 날이고, 그리고 송년 모임을 하는 날이고, 즐겁게 파티하는 날이고, 그런 날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성탄절인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기네들 즐기고 쇼핑하고 놀러 다니고 이런 일에만 관심이 있다. 뭐 흥청되면 마시고 먹고 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그마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파티 시간으로 보내고 그러고 있지.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그것마저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해야 할까? 2023년을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강절은 현재형이기도 하지만 미래형이기도 합니다.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잃어버렸던 사람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과 피를 다 쏟으면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현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강절의 미래적인 의미는 매해 대강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곧 오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올해는 안 오실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오시길 바라고 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언젠간 우리가 다시 하늘나라에 가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날 그것을 기다리는 미래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형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그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바라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불평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사회 구조 속에서 숨쉬기 버거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실패를 맛보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년도 경제적으로 힘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실패를 맛본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비전을 불어넣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서두에 보면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기서 끊어서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즉 아덴에서 떠나서 어디에 갔냐면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자,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뭐냐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놨는데 어떤 명령을 내놨냐면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추방, 다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어디로 오게 되냐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후반부 읽습니다.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는 누구냐면 네로 바로 전에 있었던 황제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전후에 바로 전때 있었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했습니다. 그 뒤에 있었던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극했습니다. 로마의 황실을 보면 정말로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성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해서 글라우디오하고 이 네로는 어떤 관계냐면 족보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의 네 번째 부인이 네로 황제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가 누구에게 죽냐면 이 네로의 어머니에게 독살을 당해 죽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아들을 황제에게 올리려고. 네 번째 여인이니까 이미 글라우디오 사이에서 네로가 난 것이 아니라 이미 네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난 사람이고 그 자기 아들을 세우기 위해서 글라우디오를 죽이게 됩니다. 이 글라우디오가 죽기 전에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굉장한 서름을 갖게 됐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나치에서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다 하루아침에 다 정리하고 다 로마에서 떠나라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루아침에 로마를 떠나서 새로운 곳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에 딱 홍콩 상황으로 보여야 한다면 이런 겁니다. 시황제님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별로 시진핑 주석님을 요즘은 시황제님이라고 부르니까 시황제님하고 저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은 별로 간정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황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홍콩에 있는 한국 사람들 다 떠나라. 라고 얘기한 딱 그 상황인 겁니다. 딱 그 상황이에요. 갑자기 떠나라 가니까 지금 여기 있던 사업장이나 뭐 이런 거 다 접고 그냥 다 가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딱 그렇게 놓인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왜 이렇게 힘든 일들, 600만 명이나 2차 세계대전 때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본인들이 외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내가 이 사람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 살리려고 내가 왜 노력을 해야 되냐? 내 정치적인 입지, 내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예수님을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어쨌거나 이 사람은 무죄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 피값을 나는 당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곧 이어서 백성들이 소리를 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빌라도가 나는 이 무죄한 사람과 상관없다. 내 손을 더럽히지 않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소리 지릅니다. 그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 질렀던 그대로 역사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600만 명이 나치에게 의해서 죽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하루아침에 로마에서 황제가 다 추방하고 어디 가나 정말로 천덕꾸러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일뿐입니까? 이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을 내서 폐허로 만들어버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기록된 된 것처럼 예수의 피를 우리와 당대에 그 피값을 치르게 됐고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여기 가서 추방당하고 저기 가서 추방당하고 여기 가서 죽고 600만 명이나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부부가 하루아침에 이 글라우디오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에서의 모든 생활을 접고 그리고 추방당하게 됐습니다. 어디로 추방됐냐면 고린도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첫 번째, 실패는 양약이다. 우리 따라해 주실까요? 실패는 양약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실패를 맛봤습니다. 타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사업장을 잃고 그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전에 누구도 실패를 봤냐면 바울도 실패를 봤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어디에 있었냐면 아덴, 지금의 아테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실패를 맛봤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로마 철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문에 대해서는 자기도 내놓을 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철학의 본고장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과 학문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부터 18절 우리 앞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하니.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라고 쓰냐면 변론하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울이 이 아덴에서 변론했다, 논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철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얘기하고자 아니면 그들의 철학이 잘못됐든지 그들의 사상이 잘못됐든지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원했든지 모르겠지만 성경 단어는 뭘 쓰냐면 변론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또 경건한 사람들에게 해서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에 가서 아니면 장터에 가서 아니면 철학자들이 모인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뭘 하냐면 그 사람들과
쟁론하고 변론하고 스토아 철학자들과 철학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긴 하고 있으나 그의 사상과 철학과 학식을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던 바울에 대한 이 아덴 사람들의 평가는 뭐냐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아덴 사람들이 뭐라고 이 사람을 얘기하냐면 이 말쟁이가 뭐냐? 이 말쟁이가 누구냐? 사도가 아니라 말쟁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려는 것, 내 지혜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모르면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면 실패하는 것도 적습니다. 오히려 내가 모르면 배우려고 하고 내가 모르면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안다고 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도 듣지 않고 내가 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이 사업에서 여기서 내가 30년 잔뼈가 굴렀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하고 구하는 것. 베드로의 성공이 어디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 갈릴리에서 우리가 가보겠지만 갈릴리 호수가 뭐 크기나 합니까? 거기는 바다라고 썼지만 물이 없는 곳이니까 그 물을 바다라고 얘기했죠. 바다 아닙니다. 민물이에요. 호수예요. 그 호수는 뭐 캐나다에 있는 오데오나 뭐 미국에 있는 호수에 비교하면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조금 돼서 밤새도록 그가 그 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로 못 잡았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던져라. 베드로가 거기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실패하고 넘어져서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의 큰 결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덴에서 그 어떤 이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보다 더 최악인 것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지 못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빨리 실패도 해봐야 되고 빨리 망해도 봐야 됩니다. 빨리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빨리 교만함을 털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진정한 실패는 어떤 것이냐면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입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교훈하고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평생의 약이 될, 평생의 양약이 될 레슨을 허락하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로 우리는 실패 속에서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끊임없이 다가오시면서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만 그 실패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맛봤던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한 이후에 고린도에 와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덴에서 우리가 전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뭘 사용했냐면 지혜와 아름다운 말을 사용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실패를 맛봤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뭘로 안 한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여기서 작정했다. 여러분 왜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하려고 오셨습니까? 저에게 아주 아주 아름다운 무슨 지혜의 말 이런 말을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을 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를 위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의 이성에 호소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학식이나 내게 있는 모든 사회적인 어떤 것이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지혜와 죄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는 말쟁이가 됐을 뿐입니다. 바울은 어쩌면 나도 너희가 아는 것만큼 알고 있어. 나도 너희만큼 지식을 갖고 있어. 이거를 증명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굉장했죠.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식민지 속에 있었을 때 식민지 피정복인들이 그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던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경 속에 있는 천부장처럼 뭐예요? 돈 주고 시민권을 사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대머리였고 머리는 똑똑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않더라고요. 가끔 가다 보면 뭐 다 준 사람도 있습니다. 엄친아들 있죠. 잘생기기도 하고 뭐 엄친아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 주시는 않더라고요. 좀 바울이 뭐 학식도 했는데 대머리고 뭐 키도 작고 뭐 이렇더라고요. 별게 없더라고요. 다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늘나라 가면 키는 다 182 이하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을 왜 모습 보니까 그 가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무슨 공을 세운 것 같진 않아요.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은 뭐냐면 집이 부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천부장처럼 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 때나 아니면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쯤 될 것 같은데요. 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갖게 됐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했다는 얘기입니다. 학식 어마어마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자기는 수학을 했다라고 하는 이름을 대는 거로 봐서는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와야 그 이름을 빵빵하게 얘기하지 별로 좋지 않은 저처럼 별로 좋지 않은 대학 나오면 뭐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해요. 그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학식에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심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지혜의 말이나 내 철학이나 이걸로 전하지 않겠다. 내 지식으로 전하지 않겠다. 이걸 작정하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또 다른 실패 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큰 실패를 맛봤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신실한 유대인이었다면 이런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켰고 내가 십일조를 다 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잘 섬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를 로마에서 추방이 돼서 갈 곳도 없는 신세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실패를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결국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 빌립보서 보면 우리 루디아를 알죠?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죠. 한 여인이 옷감 장사하던 여인이 그 여인이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있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자기의 집으로 바울을 모셔드리고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죠. 그랬지만 이 루디아는 한 사람 여인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실패 속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을 만났고 그래서 똑같이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하는 주의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시작했을 때 위대한 평신도의 사역으로 위대한 일들을 이뤄나가기 시작합니다. 나한테만 혹독할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다리는 성숙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이 분명히 있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패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을 때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위한 주님의 계획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될 때 로마에 수많은 식민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고린도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홍콩에 와서 공부하게 되는 이유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께서 이곳에서 살면서 이곳에서 신앙생활, 홍콩 신부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를 여기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들의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이들이 같이 생업을 하게 되는데 같이 있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우리 흔히 얘기하죠.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하죠. 사도행전 18장 3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함께 살며 일을 하니 바울이 자브량 선교사로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구했을 것입니다. 일할 데가 좀 없나라고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함께 살며 일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바울을 자기네 집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게를 위해서 일할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바울을 복음의 증거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복음의 증거자로서 바울이 이 주중에는 일을 하지만 주말에는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철저하게 이것을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바울이 주중에는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헬퍼, 워커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고용인과 고용주, 일꾼과 일 부리는 사람 그런 관계가 아니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실패 속에서 아름다운 선교의 꽃이 핀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해도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상 잠깐 볼까요? 우리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르는 모습만 기억하고 있죠. 다리 아파서 뭘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어때? 구두가 좀 발목 부분이 눌리나 봐요. 눌려서 거기가 이렇게 접히기만 하면 계속 아파서. 게다가 한쪽 방향으로만 도는 점프 연습도 허리에 무리를 준다. 연아의 척추는 정상보다 3.8도 휘어진 상태. 그걸 바꿀 때마다 그걸 겪어야 되니까 그것도 너무 힘들고 맞는 스케이트도 없었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저도 막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때 한때는 되게 막 타기 싫었어요. 왜냐면 뭐 그때는
누가 말 먼저 말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힘들어 있을 때 다 못하겠다. 그냥 매일매일은 서로 못하겠다고 생각했어. 다른 사람의 생활습관, 본인의 생활습관하고 좀 다르다. 뭐든지 뭐 스케이트해서 연습에 맞춰서 적응이 되겠는데?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순위보다는 그냥 이번에도 실수했으니까 그때는 꼭 실수 안 하는 완벽한 프로그램 하고 싶어요. 다음 시즌에서도 더 나아졌다는 평을 많이 받고 싶고요. 이제 올림픽까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올림픽 때 좋은 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까지만 보죠. 여러분 저런 눈물을 한번 흘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했다고 방향마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실패했다고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2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말씀 볼까요?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정말로 깨지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난 못합니다 이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주먹을 쥐고 주님 앞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 있어도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실패했다고 쓰러져 있고 거기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벌어졌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실패 속에서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평가가 이렇습니다. 오늘 한국 성경에서는 이 원본을 한글로 쓰다 보면 발음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브리스가라고 여긴 돼 있죠.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제가 별로 뭐 지명도가 없기 때문에 별개 세상 쪽으로 뭐 특별할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영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일 것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분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에게 큰 영광일 것이고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제가 별로 유명세가 없기 때문에 별게 없어도
그래요. 그리고 말겠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 세 실패자가 고린도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그들은 실패를 딛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실패를 딛고 일어나라.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실까요? 실패를 딛고 일어나라. 실패를 딛고 일어나라.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패에서 일어나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패에서 일어나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것이고, 실패에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더욱 좋은 제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졌어도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대강절에 소망에 아버지 하나님의 초를 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다가와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이며 임을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친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